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쭈꾸미 볶음이랑 마카롱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뉴가 하나 더 있는데 아직 좀 준비가 덜 됐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야, 요즘은 예. 택배가 이런 식으로 오는군요. 예. 와, 대박, 장난 아니죠? 아, 네, 일단 나오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오신 김에 좀 예. 드시고 가세요. 아, 예, 일단 저희 청년몰에서 이렇게 이제 배달을 해왔는데.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보내 이런 거는. 저도 사실 방에 누군가를 초대해 본 게 처음이라서. 아, 예, 저도 네. 이렇게 목만 넣는 방송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이렇게 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어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뭐예요, 이것도? 와. 야. 보이시죠? 대박. 여러분들 자동차 좋아하시면 풀체인지 채널 아니 그 얘기하지 마.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포티러브. 풀체인지는 안 해도 돼요. 그건 아. 죽은 채널이에요. 아, 그래요? 포티러브요? 네. 아, 예. 그런 얘기하면 막 먹읍시다.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아, 양성욱 씨 옷 뭐예요? 아, 저희가 이게 또 청년몰에서 나와가지고. 아, 너무 보기 좋은데요, 청년몰. 예. 청년몰이 뭔지 아시죠? 아, 알고 있죠. 예, 네. 자,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된 기업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오늘은 청년몰. 아. 만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아. 중소 상인들을 도와주는 프로젝트거든요. 야, 근데 제가 마지막 청년이네요. 아, 딱 어울리게 오셨는데요. 예, 저도 예, 청년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청년몰 제품들은 네. 그 중에서도 실력파. 라고 인정을 받고 실제로도 그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네. 이 음식들이 엄청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식기 전에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겹살 먼저 가시죠. 와, 근데 네. 저는 이제 홍사운드님 영상을 보긴 봤는데 네. 진짜 그 핏줄 소리까지 들리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핏줄 그거를 소리?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네. 이제 라이브로 한번 봐서 영광이고 일단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겹살로 말할 것 같으면 엔돌핀 삼겹살이라고 우리가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맛집이다 이러면은 후기 같은 것도 막 2-3천 개씩 있고 이러잖아요. 이 가게에 인터넷 후기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한 800개? 2만 개. 와, 그 정도면 찐이지 찐. 이게 지금까지 몇 팩이나 팔렸는지 아세요? 2만 개면 많이 해서 10만 개. 25만 팩이 팔렸어요. 야, 이미 대박이야. 그래서 사실 그냥 엄청 이미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네, 일단 네, 얼른 다들 드시라고. 예. 네. 아, 와, 이게 다르네. 나는 이걸 찝을 줄 알았거든. 이게 먹방하는 사람들은 다르네. 네. 야, 먹어볼게요. 지금 보셨죠? 이 부드럽게 뜯기는 거. 왜? 겉바속촉. 아니 근데 진짜 소리가 남들보다 크게 나네요. 나 그래. 와, 이 부드러운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삼겹살. 아니 혼자 먹고 나보고 느껴진다면 어떡해요? 같이 먹고 부드럽죠라고 물어보든지 하지. 아, 제가 얼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젓가락을 안 쓰는구나. 맛있는 걸로 골라드릴게요. 사실 다 맛있긴 한데. 아, 이거 통으로 먹어요 저도? 아, 그럼요. 딱 뜯어 드시면 됩니다. 아니 맛있죠? 장난 아니죠? 아니 부드러워. 엄청 부드럽죠? 아니 근데 난 놀란 게 여러분들 뭐냐면 두께감이 있으면 또 안에가 사실 찔려야 되는데 부드러워. 그죠. 제가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이게 구워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 80~90%까지만 구워서 이렇게 보내준대요. 왜냐? 마지막 남은 육즙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게 고기가 안 뻣뻣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 그 잡내 하나도 없죠. 응. 고기 잡내보다 지금 제아 때 잡내가 더 날 것 같아요. 고기는 전혀 없어. 제가 더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보다 더 맛있게 먹는다고요? 생산공님 사이즈. 자, 들어보세요. 자. 아, 저기 두 개 너무 크지 않아요? 어, 안 들어가세요? 저기 죄송한데 저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어서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양파 조합도 또 다르네요. 그죠? 와,
이게 대박이라니까요. 와. 이게 숯불에 구운 거라 그런지 진짜 잘 어울려요. 저도 하나 먹어볼게요. 와, 고기를 네 개를 올리네요. 아, 이거 가득 채워야죠. 이렇게 짜잔. 와, 보이시나요? 나 두 개 올렸는데도 입이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저도 옆에서 같이 먹어보고 있는데 아 진짜 사운드가 좀 다르네. 양파 더 좋은 거 먹은 거 아니에요? 아, 소리가 왜 내 양파보다 더 크게 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와. 아, 그럼 이제 비빔면이랑 한번 또 드셔보실까요? 아, 비빔면이요? 네, 팍팍. 아 이거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푸르륵 잡아야 되는 거구나. 네. 자 초보에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먹습니다. 저는 이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와 맞죠. 그 제 아는 분 중에 디컨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약간 욕망의 먹방 이렇게 먹는 느낌. 그래 저렇게 먹. 진짜 맛있어. 그래 아까 이 소리를 연했었어야 돼. 아 비빔면, 야 진짜 너무 행복하다. 아, 그럼 이제 쭈꾸미 한번 드셔보실까요? 기름칠했으니까. 아, 네. 자 튼실하죠? 맛있어요? 부드러워. 한번 드셔보세요. 젓가락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손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 예. 와 이거 아 참 매운 거 잘 드세요? 예, 좀 매운 거 좋아해요. 아 네. 와 매콤한데 쭈꾸미의 단맛이 나오네요. 네. 와 맛있죠? 매콤하네요. 자 그러면 소면을 한번 비벼서 먹어. 아 예. 네. 저 예. 근데 여기다가 참기름을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또 다른 음식으로 변신을 하더라고요. 아. 이 기름진 맛이 폭발적인.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야 거의 다 들어오셨어. 와 여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양념장을 여분으로 줘요. 아 그래서 나는 살이 비벼 먹고 싶은데 뭐 채소를 더 추가해서 먹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동봉되어 있는 양념팩을 넣어서 하시면 돼요. 아 한번 소면 드셔보시죠. 자 여러분들 아 맛있죠. 그 참기름 하나 때문에 약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여기 사장님도 참기름을 살짝 뿌려서 먹는 걸 추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뚱카롱 이게. 아, 뚱카롱 드셔보셨어요? 아, 저 무시예요? 아, 저기 죄송한데 저 서울 강남에서 왔어요. 이게 그 패키지거든요. 아, 이게 패키지예요? 15구가 들어있는 패키지인데 저 녹차 먹어봐도 돼요? 네, 드셔보세요. 네. 어때요? 근데 약간 아이스크림 같기도 해요. 그죠? 그게 포인트인 마카롱이에요. 아 진짜요? 네. 뚱카롱인데 먹을 때 뭔가 크리미하게 딱 씹히는 게 뭔가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나는 마카롱이라서 되게 유명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희도 사실 방송도 많이 하고 뭐 출연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렇게 사전 정보를 저한테 안 주는 데는 진짜 저한테 진짜 그래서 진짜 찐 리얼 반응이에요. 저한테 와서 그냥 다 맛있게만 드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한번 고구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구마 대박. 일단 위에 쫀득쫀득하고요. 진짜 부드러워요. 달기는 어때요? 그렇게 안 단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단 느낌 없죠. 장난 아니죠. 자, 이제 편하게 좀 식사 좀 하실까요? 네네. 저는 사실 아까 요 조합으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쭈삼도 유명하잖아요.
보여주세요. 와 너무 맛있다. 아 진짜 행복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실력파 청년들의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사실 어마어마한 맛집이라서 이미 유명한 집이에요. 아니 근데 오늘 검증된 것만 다시 보면 네. 또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도 먹어보고 그 어떤 거 하나 뭐 빠지지가 않아요. 그냥 집에 시켜서 드셔도 진짜 웬만한 맛집 음식이 다 맛집 음식들이죠. 이미 집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집으로 오는 거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아 다음 주 또 만나요? 네 다음 주 또 홍사운드님이에요? 네 아 그때도 또 맛있는 게 또 준비가 돼 있겠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 진짜요? 진짜 또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홍사운드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양상국님. 다음 주에 네. 또 홍사운드님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